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의외로 정말 막둥이시라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심을 사로잡는 우리 로맨티스트 우리 이선규 씨.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입니다. 우리 변영주 감독님이십니다. 요 파무 파텔의 매력을 가진 레드 카펫의 여신이죠. 네. 김민희 씨 나와요. 김민희 씨. 자, 다음은 눈을 뗄 수 없는 최고의 씬스틸러. 명품 꽃중년 조성아 씨입니다. 얼마 오면 되겠습니까?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놀러와, 우리 저 네 분. 네.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사실 놀러와에서 그 이성균 씨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예전 그 학창시절 때 그 뭐. 또 맨발로 오셨어요. 네. 아, 운동화 입고 양말 못 신으신다고. 바로 수영하다가 양발을 안 신어요. 오, 오늘 안 신었네, 진짜. 예,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양말을 안 신어가지고 답답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답답해서 네. 양말을 안 신어버려서 양말을 안 신어요. 냄새는 어떻게? 냄새 좀 나잖아. 그건 고스란히 이제 그건 우리의 몫이죠. 예, 그렇죠. 예. 아 요즘에 양말을 좀 신는데요. 아, 좀 놀러 신어요? 나오니까 왠지 벗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 와가지고. 좀 이따 이 골방 가서 앉아있을 건데 괜찮겠죠? 아니 각질 때문에. 이성균 씨 영강 검색어에. 이성균 각질. 우리 남성분들도 김민희 씨한테 굉장히 또 호감을 가질 것 같은데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의류매장에서 제가 자주 가는 의류매장에 오셨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분하고 그래서 봤을 때 와 너무 스타일이 좋다. 남자친구는 네. 확실합니까? 남자친구 모델이신 분? 아무튼 너무 잘하고 예전 남자친구가 더 나아요. 남자친구 매장에서 보고 아 진짜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너무 연예인이시잖아요. 정말 영화 배우를 실제로 봤는데 정말 잡지에서 본 거라고 괜찮은데 명님이에요. 은지원 씨가 변 감독님에 대해서 좀 예,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임순례, 이정향 감독님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 영화 감독의 선봉자로 꼽히는 배현주 감독님이요.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 그리고 또 뉴욕 여성 영화 방송인 협회가 선정한 80~90년대 세계 여성 영화 23선에 오르게 되었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로 영화관에서 상영하여 영화사적 사건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다큐 영화계 효시가 됩니다. 아~ 근데 저는 변 감독님 네. 굉장히 강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실제로 뵌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변 감독이 키가 상당히 크시죠. 키가 얼마나 되세요? 변 감독님 키가 180. 오, 그죠? 우와! 아, 진짜요? 아, 변 감독님 저 아까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아~ 키가 굉장히 크셔가지고 180. 180이시면 여기 이쪽 라인의 남자들보다 그렇지. 약간 좀 변 감독님 무서우신 편인가요? 네. 어떤가요? 좀 느끼시기에. 아니, 전혀. 그러니까 리액션 그래요? 되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들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게. 아, 아주 귀여우신 면도 많고. 아, 그래요? 네. 현장 뭐 통제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아, 저기 조성아 씨는 의외로 좀 이렇게 약간 수심이 있으시네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 사실 저 조성아 씨도 변 감독님은 좀 어려우신 거 같죠. 아, 동갑이세요? 동갑이시고 친구신데 어떠세요? 아니 실제로 그 감독님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이 눈을 보면 흡수될까 봐. 아 예. 조성아 씨도 막내세요? 네, 저 막내죠. 네. 위로 형님 두 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바로 위에 누님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막내. 아 애교가 좀 있으신 편인가요? 이 뿌잉뿌잉도 하고. 웃을 때 보니까 눈이 사라지시네. 네, 네. 아니 막내 맞으시네. 예. 아, 뿌잉뿌잉도 하시고 그러시네. 김민희 씨도 막내세요? 네, 저 막내예요. 혹시 그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언니, 오빠, 저 이렇게. 아. 저는 사남매예요. 아. 네, 막내예요. 우리 변 감독님도 막내신 거예요? 네, 저는 몇 년생인 언니 오빠가 저랑 8살, 9살 차이가 나서. 아. 네, 그쵸. 네. 막둥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네. 이렇게 뭐. 실제로 막... 네. 어리광 뭐. 근데 막내는 보니까 귀여운데? 말이 많고 이렇게 잘 어울리더라고. 아, 약간 좀 이게 좀 애교도 많고 네. 막내들이. 어. 아, 근데 어떻게 막내끼리 모였는데 함께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희가 이번에 리서 같이 함께 찍은 영화는 화차라는 영화고요. 화차. 네. 화차. 예, 네. 굉장히 낯을 가리고 네. 그 선균 씨하고 민희 씨하고 저하고 셋이서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시면 이제 의기투합하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정확하게 2시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숲처럼 보여요. 아, 모여서요. 이렇게. 어떻게? 뭐 얘기만 들어도 심각할 것 같아요. 숲처럼. 예, 네, 숲처럼 고요해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계속 술을 먹다가 어느 순간 성균 씨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아, 성균 씨가. 분위기 메이커를 좀 네. 하셨어요. 홍어 좋아하냐고 민희 씨한테. 홍어요? 갑자기 홍어. 민희 씨가 아, 자기는 홍어를 못 먹는다. 잘못 던졌네요. 이 기회에 먹어봐라. 네. 그래서 여하튼 그날의 마지막이 그 민희가 억지로 홍어를 처음 이렇게 맛을 보고 안 먹었어요. 좋으신 네.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낯이 좀 풀린 거예요. 네. 네. 약간 좀 낯을 좀 가리세요? 김민희 씨도 어떤가요? 네, 낯을 좀 가려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잡지 이런 거 모델을 하시고 또 관심 또 되게 막 생기 발랄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낯을 가리신다고 하니까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민희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아마 인기투표를 하면 민희 씨가 언제나 1등이었을 거예요. 모든 스태프들이 민희 씨를 좋아했고 되게 까칠할 줄 알았는데 너무 털털하고 의외로. 네, 그리고 조그만 칭찬에도 굉장히 흥분하며 좋아하고 네.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두가 민희를 좋아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민희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민희를 모두 좋아해. 예. 네, 진짜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너무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이 진짜 좋아요. 많이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어서 또 물어봐요. 정말 그래요? 그때 해줬던 칭찬 다시 해봐요. 순수하다. 어, 정말 참 막네요. 네. 예. 그때 해줬던 칭찬 다시 해줘요. 어머. 요거 한번 저 나영 씨 언젠가 네. 어디선가 먹어야겠어요. 꼭 한번. 예. 네네네. 한번 해주세요. 때린 데 또 때려. 칭찬. 이게 뭐예요? 일단 뭐 저희가 간단하게.